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오뉴는 30일 때 저희 가정으로 왔고요. 어느덧 7살이 됐습니다. 요요요요요. 요. 맛있어? 맛있어? 어떻게 너 빨 때 이렇게 잘 빠냐? Darling, I can't see me in your eyes. 하는 거에 대해서요. 내가 네 오빠야. 오빠, I'm a star. 제가 이제 배에서 열 달 동안 어떤 준비 과정이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.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약간 잘못하면 얘를 떨어뜨릴 것 같은, 그래서 막 온몸에 긴장을 하고 아이를 막 안아주고 우유를 주고 이러니까 모든 순간이 기쁨과 그 힘듦, 어려움에 섞였었던 것 같아요. 20대 한 중반쯤에 자궁 쪽에 혹이 생겨서 간단한 수술을 했어요. 난소 쪽에 혹이 나서 절제술을 받았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빨리 당장 큰 병원에 가라고 갔는데 제가 갑상선 암이었고 임파선 쪽까지도 전이가 되고,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2년간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상황이 이제 처한 거죠. 아이가 갖기 힘든 상황에 대한 그 원인이 일단 저한테 있었잖아요. 전 당연히 시부모님 뵙기도 너무 죄송하고 저희 신랑 보기도 너무 미안하잖아요.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희 신랑이 아, 이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니까 만약에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좀 행복해지겠다, 이런 슬픔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, 본인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우리 입양합시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. 가족을 이루는 방법이 혈연, 그러니까 아이를 내 배를 통해서 낳은 것만이 아니라 입양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더 확신이 섰고, 오늘을 결국은 만나게 해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온 시련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요. 가봅시다. 날씨가 아주 좋네. 아이고, 411동 여기구나. 엄청 싸게 닦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. 잠시만요. 아니 뭐 목소리 톤이 그냥 뭐. 네. 아우 세상에. 밝으시네. 오뉴야 인사드려. 아, 오뉴구나. 네. 어, 안녕. 너무. 오뉴야 인사드려야지. 네. 아, 안녕. 빨리. 악수 한번 할까요, 시랑? 싫어. 7살이면은 손은 많이 안 갈 텐데. 근데 애가 이제 자기 주장이 있을 테니까. 그래. 아저씨 TV에서 본 적 없어? 있어.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좀 낫지? 모르는,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. 네. 전보다 좀 낫네요, 그래도. 네. 애가 약간 나이가 들으니까. 이제 7살 정도 됐으니까. 네. 네. 아이고. 어떡해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듣기로는 쇼호스트 하신다고. 네, 네, 네. 아, 바쁘시겠다. 네, 자주 나오시는 쇼호스트. 맞아요. 저도 된 것 같아요. 했는데. 아니, 전부 다 멜린드죠. 워낙 생방송도 많고요. 뭐 방송도 뭐 막 즉각적으로 잡히고 그래가지고.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. 네.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모자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왜냐면 저희 신랑이랑 저랑 일이 저희 홈쇼핑 그 쇼호스트잖아요. 저희는 이제 PD라 신랑은 매번 주마다. 아, 남편은 PD시고. 네. 아버지는 또 PD군요. 사내 커플이구나. 그분도 좀 일이 많으시겠네 그럼. 저희는 아침에도 일이 있고 밤에도 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고정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이모님이 안 계세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24시간 방송이니까. 저희도 출퇴근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입주 도우미
분하고 같이 있거든요. 네. 입주도우미가 아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. 네, 네. 네,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12시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뭐 한 9시부터 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아빠가 만약 일찍 안 들어오면 아이만 두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. 그 시간에는 네. 또 도우미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. 맞아요. 네. 프리랜서라고 하면 좀 꺼려하세요.